표정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상생하는 것 같아요. 사랑, 발긋함, 폭발, 환희와 같은 비가시적 감정들은 때때로 보여지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어이 비집고 나와서 가시화되고는 하죠. 너무 순수해서 불안한 것들은 가감없이 표현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하지만 감정을 인식했다면,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했다면, 외면하기보다는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선택하길 바래요. 판단하지 않고 상생을 택했을 때에 더욱 충만해지니까요.